안녕하세요, 콜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같이 일했었던 친구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나름 삼바를 다 일했거든요. 룩스, 랄라블라, 올리브영을 다 일했는데 올리브영은 3개월 정도밖에 그렇게 오래는 일을 안 했고 근데 그때 콜렐라님과 만나서 약간 이렇게 친분을 쌓게 되었고 랄라블라에서 엄청 오래 일을 했어요. 엄청 오래 했네? 네, 엄청 오래 일을 했고 나름 랄라블라 VIP 알바생들의 원래 특권이잖아요. 맞아요. VIP 찍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이 랄라블라 추천템도 같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글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제가 많이 쓰는 랄라블라 템도 있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템, 저의 추천템, 뭐 직원 추천템 이렇게 해가지고 콜렐라님이 하울을 하셨어요. 엄청나가지고 용수증이 생각보다 엄청 길진 않았어요. 그 정도 길인데 근데요? 이동안 최근 300원어치만큼 사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이 무엇일까요? 아누아의 어성초 77 수딩 토너이고 250ml에 25,000원에서 17,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수호가 써서 유명해진 스킨이거든요. 사실 저도 믿지 않았어요. 아 뭐 수호가 썼다고 해서 그렇게 좋을까 하고서는 근데 제 친구가 그때 저는 올리브영에서 일할 때고 제 친구는 랄라블라에서 일할 때인데 친구가 이걸 사서 썼는데 진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반신반의하면서 사서 썼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효과가 진짜 이틀 만에 바로 나타나더라고. 피부결이 진짜 바로 달라진다 그래요. 맞아. 그게 진짜 바로 나타나더라고. 제가 사실 민감성에다가 지성에 가까워 복합성이라서 좀 많이 스킨케어를 타고 심지어 스킨케어를 많이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물처럼 발리고 딱 썼는데 진짜 다음날 진짜 바로 달라지더라고. 제가 이걸 심지어 올리브영 일할 때인데 올리브영 알바생들한테 추천하거든요. 맞아. 이거 제발 그렇습니다. 써달라고. 맞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이거 제 인생템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 타입을 타지 않아요. 뭐 지성도 다 좋다 그러고 건성도 좋다 그러고 이게 너무 좋아서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도 해줬어요. 진짜 한번 써봐라.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인정. 저는 원래 닦아내는 토너만 쓰거든요. 탐토만. 근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걸 팩으로 쓰시더라고요. 이런 솜에다가 이렇게 세트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이렇게 이 솜에다가 적셔가지고 팩으로 진정도 많이 시키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것도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르거든요. 진짜 이렇게 해서 그냥 에센스처럼 톡톡톡톡 바르는데도 효과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진짜. 근데 진짜. 이거 진짜 결이 달라지는 게 바로 느껴져요. 맞아. 제가 솔직히 저는 약간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많이 나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지금 선물을 해서 남자친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여기 일단 그 뿌러지랑 그 좁쌀 같은 거? 그런 게 다 들어갔어요. 아 인정. 진짜. 근데 저는 이게 산뜻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지성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그 콧물 스킨 같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 딱 토너 이런 느낌이라서 맞아. 가볍게 맞아. 발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발랐을 때 보면 사용감은 되게 물 토너처럼 끈적임이 전혀 없고 한 번에 싹 흡수되는 느낌이고요. 확실히 기름 종이를 얹었을 때 전혀 유분기가 없어서 달라붙지도 않고 기름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화장솜에 듬뿍 뭉쳐서 스킨팩을 할 때 되게 사용하기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제 피부가 아토피랑 민감성 피부인데도 사용했을 때 잘 맞았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사용했는데 남자친구에 있던 그 좁쌀 여드름이랑 트러블 진정에 진짜 탁월한 제품이었어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제품이었어요. 제가 어성초랑 진짜 잘 맞는데 확실히 어성초가 항염 효과랑 향균 효과에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진정 효과랑 여드름 케어에 좋아서 남친이 그 좁쌀 여드름 올라올 때면 긴급 처방으로 방금 보여준 것처럼 터널을 듬뿍 묻혀서 스킨팩을 해줬었는데 확실히 바로 진정 효과가 나타나서 좋아했었어요. 이거는 찐 추천템인데 리얼베리어 시카 릴리프 크림이고 35g에 26,000원에서 16,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템인데요. 제가 민감성이라고 앞에서 말을 했는데 제가 많은 시카 크림을 써봤어요. 라로슈퍼 제 것도 써봤고 뭐 닥터자르트 것도 써봤고 나름 다 썼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맞아. 심지어 전에 나로 슈퍼제 걸 썼을 때는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네, 이거를 바르면 진짜 바로 진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피부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피부과를 다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피부과 진료 받고 나서도 이거를 정말 두껍게 올리고 다음날에 진짜 그게 다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아직 리뉴얼 된 거는 샘플로밖에 안 써봤거든요. 리뉴얼 되고 바뀐 게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원래 그 철로 돼 있다 그랬나? 아, 알루미늄? 네, 네. 오래 쓰면 찢어지는 그
근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어, 훨씬 좋죠.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찢어져가지고 여기서 새어나오고 아. 여기서 새어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웃겨. 어, 그 보통 남성분들도 이제 막 부모님들이 막 아, 저희 아들이 뭐 피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많이 오잖아요. 알죠, 알죠. 근데 저는 무조건 이거 쓰시, 아, 이거 아. 쓰시라고. 근데 막 아,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래도 아, 비싼데 정말 효과가 있다. 아. 그리고 리얼 베리어 브랜드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다 잘 맞으실 거예요, 진짜. 그, 저도 샀지요. 궁금해서. 정말 좋답니다. 엄청 기대하고 사용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엄청 무난무난한 제품이었어요. 라로슈포제 B5 시카밤이랑 느낌이 정말 많이 비슷한 편인데 그 손등에 짰을 때랑 얼굴에 펴발랐을 때 느낌이 조금 비슷하면서 달랐어요. 그리고 라로슈포제처럼 발랐을 때 약간 하얘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름 조기를 했을 때 확실히 유분감이 묻어나는 편이었어요. 크림은 뭐 안 나고 좋은데 많이 발랐을 때 밀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거의 그럴 일은 거의 없고 양 조절을 해주는 게 그래도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조금 신기했었던 게 그냥 딱 발랐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었는데 얼굴에 펴 발랐을 때는 되게 뻑뻑한 느낌으로 조금 독특한 느낌으로 발리는 편이에요. 룸샷의 멀티 프로텍션 UV 픽서이고 40mm에 25,000원에서 12,5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선크림으로 나온 건데 사실 베이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화장을 좀 잘 붙게 해주는 베이스? 사실 저도 이게 그렇게 좋나 싶었는데 이게 제가 저도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알죠? 알죠? 네. 코덕들은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 모든 유튜버 분들이 이게 진짜 너무 좋다. 이거를 바르면 화장이 너무 진짜 찰떡같이 잘 붙어서 어떤 성분을 썼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너무 화장이 잘 붙는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이거 좀 비싸니까 브랜드 세일 때 한번 사서 썼는데 이게 진짜 화장이 찰떡같이 달라붙어요. 대박 사건. 빨리 써보고 싶다. 아니 근데 진짜로 찰떡같이 달라붙어요. 이게 베이스를 쫀득쫀득하게 해주는 거 있죠. 아~ 제가 볼만 좀 건조해서 볼에만 이걸 바르거든요. 근데 진짜 볼이 쫀득쫀득해져요. 근데 이게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제일 유명하고 제가 이거 직원분들한테도 아 이거 어때요? 저 이거 너무 써보고 싶은데 궁금해 이러는데 직원분들 다 아 근데 이거 시리즈 진짜 다 좋고 다 유명해. 그 저는 좀 비싸서 그냥 볼에만 발라요. 좀 화장 잘 먹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선크림은 따로 바르고 화장을 잘 먹고 싶은 부분에만 발라요. 오늘 발랐나요? 네 오늘 발랐어요. 왠지 지금 엄청 예뻐 보여요. 매끈매끈 장난 아닌데? 볼에만 발랐어요. 볼에만. 여기가 진짜 대박이야. 이게 진짜 정말 찰떡같이 달라붙어요. 대박이다. 이렇게 핑크 베이지 톤이고 발림성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기름 종이를 썼을 때 유분이 묻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유분이 아니라 수분감인 것 같아요. 수분이 묻어났다는 느낌이 기름 종이에서 살짝 느껴졌었어요. 선크림이면서 프라이머의 기능을 하는 선크림이라서 프라이머를 따로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사용하기 좋았던 선크림이었어요. 확실히 코 옆 모공 같은 곳에 바르면 피부가 쫀쫀하니 화장이 잘 먹고 모공 요철 같은 것도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왜인지 이걸 바른 날은 화장이 조금 잘 무너지는 편이었어요. 촉촉해져서 그런 건지 파우더로 고정을 좀 잘 해줘야 무너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피부가 진짜 많이 흉터가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템이거든요. 로얄파리의 베이스 매직 프라이머이고 15mm에 18,000원으로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일반 좀 프라이머랑 다르고 이렇게 팟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고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진짜 여드름 피부여서 코에 진짜 막 이만한 거 나고 막 여기도 이만한 거 나고 이랬는데 그런 거를 짜고 나면 흉터가 진짜 이렇게 깊게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공 수준이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이건 흉터다. 이건 아, 누가 봐도 아 여기가 폐였다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흡수적으로 바르면 진짜 싹 가려져요. 이게 진짜 일반 프라이머랑 다르게 넓게 바르시면 비추고 저는 딱 메꾸고 싶은 부분에 눈 옆에도 흉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발랐는데 그런 데를 이제 메꾸면 확실히 다 메꿔지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그래서 이게 그런 메꿔주는 거에는 진짜 탑인 것 같아요. 오 써봐야겠다. 아 여기 지금 이번에 흉져가지고 콧구멍에 아 뜰게요. 왜요? 아, 웃겨가지고 콧구멍이 나와가지고 코 파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샤베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발랐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약간 꾸덕한 느낌이 들었고 꾸덕꾸덕한 프라이머다 보니까 발림성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 종이를 했었는데 확실히 약간 때가 밀리듯이 밀리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유분감도 있고요. 그리고 클렌징을 해봤는데 완벽하게 지워지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클렌징이 좀 잘 안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프라이머가 완전 꾸덕해서 발랐을 때 모공들이 잠잠해지고 매끈해지기는 했는데 그런데 양 조절을 잘못하면 때밀림이 있어요. 진짜 호경님 말대로 흉터가 있는 사람이 쓰기 딱 좋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거 두 개는 사실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으시는 템이에요. 에브론 컬러스테이 파운데이션이고 30ml에 24,000원에서 7,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캐트리스의 HD 리퀴드 커버리지 파운데이션이고 30ml에 13,500원에서 1,800원으로 세일하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단종이 됐다가 뭐 안 됐다가 뭐 갑자기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뭐 리뉴얼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 거지?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여러 매장에서 일해봤는데 정말 2주에 한 번꼴은 진짜 이걸 찾으세요. 아 여기 캐트리스 파데 있어요? 레브론 파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일단 근데 여름에 되게 많이 찾으시거든요. 왜냐면 둘 다 되게 매트한 타입이라서. 근데 둘 다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맞아, 찾으시는 거 싸서. 근데 얘보다는 뭔가 얘를 더 많이 찾으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찾으세요. 근데 그 캐트리스 파드 없냐고 이러면서 제가 그게 원래 뭐 좀 있다 없다 하세요 이러면은 진짜 저기 인생템인데 이거 혹시 다른 매장에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찾으세요. 이거 두 개. 레브론 파드는 생각보다 손뜨개 올렸을 때는 엄청 묽은 타입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름 종이로 꾹꾹 눌러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묻어나는 게 없었고 핸드폰에도 전혀 묻어나지 않더라고요. 얼굴에 올리니까 완전 가볍고 약간 묽은 느낌으로 펴 바르는 게 엄청 가볍게 발리는 느낌이었어요. 캐트리스랑 비교해봤을 때 레브론이 조금 더 밀착력 있게 달라붙는데 대신 캐트리스보다는 살짝 커버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긴 했어요. 생각보다 레브론 같은 경우에는 다크닝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어요. 캐트리스 파데는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양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손등에 발랐을 때는 레브론보다 조금 더 묽은 느낌이라서 좀 더 빨리 흡수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것도 기름 종이로 해봤는데 유분기가 전혀 없고 핸드폰에 레브론보다 더 묻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묻어나지가 않았죠. 얼굴에 발랐을 때는 레브론보다 더 가벼운 느낌은 아니었고 조금은 더 빠르게 흡수되는 느낌이면서 살짝 더 커버력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이 들어서 더 커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캐트리스는 다크닝은 전혀 없었고 요즘 같은 여름에 사용하기 좋게 이것도 가볍고 매트한 편이어서 전혀 묻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이건 너무 유명해서 맞아. 그쵸? 이거 진짜 네. 너무 유명해서 이거 근데 솔직히 랄라블라 매출에 거의 1등 공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찾으시고 심지어 직원분들도 진짜 좋아하세요. 직원분들이 많이 쓰시는 템이에요. 소내추럴의 메이크업 세팅 픽서이고 75ml가 18,000원에서 13,500원으로 세일하고 있습니다. 쓰신 직원분과 그 쓰신 직원의 친구 모두 다 어반디케이보다 이게 진짜 훨씬 낫다. 왜냐면 가격도 엄청 싸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또 좋냐면 할인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심지어 뭐 한 달 특가도 많이 들어가고 오늘의 특가 있죠. 뭐 브랜드 세일할 때 오늘의 특가로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할인율도 되게 폭이 높고 그리고 이게 멤버십 할인도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엄청 많이 하네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의 특가까지 하면은 진짜 거의 10,000원에서 9,000원까지 내려가거든요. 너무 유명템이라서.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이고 또 라인이 몇 개 다른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다 많이 쓰세요. 이제는 올리브영에도 들어왔잖아요. 아 진짜 저 몰랐어요. 네 올리브영에도 들어왔어요. 있다! 알바할 때 있었었다. 근데 올리브영에서는 희한하게 세일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아요. 아 근데 랄라블라에서는 세일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더 싸. 그거를 기다리세요. 올리브영 알바가 알려드리는 랄라블라 꿀팁? 약간 이건데? 확실히 분사력이 미스트처럼 완전 잘 되는 편이고 기름 종이로 닦았을 때 수분만 묻어날 뿐 유분은 전혀 묻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끈적끈적거려서 고정을 잘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반디케이를 엄청 잘 쓰고 있는 저라서 오 과연?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아 왜 유명한지 알겠다 싶었어요. 심지어 향도 안 이상하고 가격대도 저렴한데 분사력이 되게 좋아서 엄청 만족했었어요. 어반디케이가 조금 더 지속력이 강하긴 했던 게 땀이 많이 나니까 이거는 조금 지워지기는 해서 살짝 아쉽긴 했는데 가성비 대박에 분사력도 오히려 훨씬 더 뿌리기가 편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항상 1등. 아, 맞아. 항상 제일 유명하더라고. 다자연 어성초 마스크팩이고 한매에 1,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팩순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항상 1등. 뭔가 이제 요즘에 어성초 성분이 뜨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손님들도 진짜 많이 사오고 그리고 외국인 손님들도 정말 좋아하세요. 벌써 유명해졌구만. 이것도 가격도 되게 싸잖아요. 맞아 맞아. 얼마였지? 맞아 세일 안 했는데도 1,500원이면 세일 들어가면 거의 1,000원인 거잖아요. 오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박스로 사가시는 손님들이 많아. 아 맞아.
거기 옆에 보니까 박스가 엄청 많더라고. 벌써 박스로 사가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막 우리 매장에 특히 중국인분들 엄청 많이 왔잖아요. 중국인들이 맨날 그 사진을 이렇게 들이미는데 이거 어딨냐고. 맞아, 이거 우리 매장 없어 메이요. 맞아 맞아, 메이요 맨날 이러고. 아,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좀 반신반의했던 게 패키지가 맞아, 조금 너무 음흉스러워지는 패키지야. 근데 내용물은 진짜 좋다. 다자연팩은 제가 사용해봤던 팩들 중에서 약간 식물나라의 팩이랑 많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약간 여드름 같은 게 올라왔을 때 사용을 해봤더니 그 붉은기가 빨리 완화가 되고 진정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유명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트가 굉장히 밀착력 있게 딱 달라붙는 스타일이라서 얼굴에 얹어놨을 때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밀착력이 굉장히 괜찮아서 효과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랄라블라 추천템 1탄이 끝나게 되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하는 모습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1탄과 2탄으로 나눠서 편집을 해봤어요. 언제나처럼 궁금하신 점과 공유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에 2탄에서 같이 함께 봐요. 안녕.